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울링 엔스티. 안녕하세요, 엔스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새로운 앨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NCT 드림의 마크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앨범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개월 만에 Dream Escape라는 앨범으로 돌아온 NCT Dream 재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CT Dream의 막내 지성입니다. 이번 활동 되게 뜻깊은 활동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오늘도 예쁜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철러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Dream Escape라는 곡은요, 총 6곡이고요. 스무디가 타이틀곡인 앨범이고요. 굉장히 저희가 메시지가 확실한 앨범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늘 여태까지 NCT Dream으로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꿈과 힐링을 주는 팀이었고 그런 음악들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한번 사실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청춘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안 좋은 꿈이나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되게 힘든 시기에도 사실 저희는 꿈으로 탈출해서 현실 도피하는 느낌으로 더 멋진 삶과 꿈을 꿔보자 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되게 그 앨범이 다 그 스토리에 관한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앨범 자체도 Dreamscape이라는 앨범이 나왔고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괄호는 탈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괄호가 어떻게 보면 문이 되는 거죠. 라고 해서 Dreamscape가 어떻게 보면 꿈에서 탈출한다는 뜻인데 그런 느낌을 괄호로 표현해 본 앨범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딱 봤을 때 드림스케이프로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도 있는데 네. 드림이스케이프입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간 티저 사진을 보면 윗몸은 되게 정상적이고 단정한데 이제 발만 상처 투성이로 찍힌 그런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매 사람마다 자기 위치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되게 다 깔끔해 보이는데 사실상 어딘가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거를 공감하면서 약간 만들어진 그런 비디오들이고, 그리고 뭔가 스무디에도 약간 약간 외적에서 들어오는 그런 안 좋은 메시지들을 우린 다 신경 안 쓰고 갈아서 마셔버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앨범에서 굉장히 런쥔이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런쥔이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멤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제작된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되게 뭔가 꿈과 희망, 되게 뭔가 열정이 차고 희망적인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꿈과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 꿈과 희망이 없을 수도 있지 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뭔가 이번 앨범에는 이런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나 이런 거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에 많은 A&R 직원분들부터 매니지먼트 팀부터 좀 전반적으로 트랙 배치나 이런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어쨌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더 좋은 앨범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
생각을 좀 더 하면서 앨범에 접근을 해서 좀 굉장히 좋은 퀄리티 앨범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트랙 배치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뭐 보통 타이틀곡이 제일 위에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네. I Can Feel Anything이라는 곡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첫 번째 수록곡.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캐럿 케이크 해가지고 뭔가 좀 달달한가 했는데 엄청 비트 막 꽝꽝 장난 아니네요. 반전이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건 너무 사실이고요. 네.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신나죠. 일단 저희 이번 노래 중에서 BPM이 가장 빠른 곡이고요. 네. 이 곡을 녹음하면서부터 제가 생각한 건 굉장히 좀 특이했으면 좋겠고 듣는 내내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네. 모든 멤버들 역시 좀 잘 준비해 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심을 조금 담아서 좋아하는 곡입니다. 해찬 씨가 또 특별히 더 좋아하는 곡이다. 예, 맞습니다. 캐럿 케이크, 그러니까 당근 케이크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캐럿이 네. 여기서 뭔가요? 다이아몬드 캐럿 할 때. 다이아몬드 캐럿. 뭔가 비싼 케이크. 비싼 케이크.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강렬한 느낌이 있었군요. 아,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이 곡을 녹음할 때 많이 신나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3절 코러스쯤 보시면은 제가 되게 다양한 애드립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걸 약간 찾으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곡입니다. 와우. 정말 숨겨놨다 이렇게 말하고 숨겨놓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 정확히 찝어주시는 친절함까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와우. 예, 아 좋다. 이것도 너무 좋네요. 와크 씨 이 노래도 장난 아니네요. 너무 좋은데요? 자, 언노운은 또 어떤 곡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언노운이라는 곡이 뭔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주제에 정말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사도 되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곡이고 곡 분위기는 되게 몽환적이면서 아련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멜로디 자체도 되게 단순하면서 좋아가지고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건네는 그런 위로들도 오래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이 또 여섯 곡 가운데 뭔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다가와준 곡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쵸, 되게 네 맞습니다.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었는데 맞나요? 인연이 딱 된 곡이라는 거 그건 몰랐고 그거는 몰랐는데 제가 관계자를 좀 알아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만큼 더 특별한 곡이구나라고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되게 또 이번 앨범 전체적으로도 좀 저희 멤버들이 그런 랩 메이킹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는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제노가 이제 모르는 것을 정말 익숙치 않고 사실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을 바다로 비유를 했을 때 그냥 용기를 내서 한번 그냥 뛰어 들어가보자 라는 주제로 같이 써봤는데 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벌스를 이제 한 명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받고 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네. 뭔가 계속 좀 주고받고 하는 랩을 좀 짜보고 싶어가지고 제노랑 재밌게 짜봤습니다. 네. 사실 원래 데모 파트 가사지에도 마크 형 다음에 저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벌스를 형식적으로 짜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을 것 같다 해서 마크 형과 조금 주고받는 그런 랩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연습실에 밖에서 한번 열심히 짜봤던 기억이 많이 나요. 아, 두 분의 또 조화로운 색도 느낄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 좋네요. 와우 너무 좋네요. 네. 아 마크 씨? 이건 또 왜 이렇게 좋죠? 장난 아닌데요? 아자 이번 곡 뭔가 오늘 날씨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 잠깐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숨은요 일단 감성적이고 그리고 제 최애 곡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저희 랩 멤버 4명 다 참여 작사 참여한 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네, 이 네? Breathing 숨이라는 곡이 저의 최애 곡인데요. 뭔가 이제 너로 인해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약간 이런 뭔가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랩 메이킹 할 때도 되게 뭔가 되게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쓴 랩이라서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약간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아, 네. 또 시즌이들을 네. 떠올려서 네. 랩 얘기만 해서 그런데 보컬 얘기도 잠깐 하자면 네, 질 수 없죠. 네, 네 그 이 노래의 시작 가사가 Where I am 으로 시작해서 Here I am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갈피를 못 찾고 뭔가 헤매는 느낌에서 아 이제 나는 굳굳이 설 수 있다 난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미망하게 시작을 했고 그런 감정을 담아서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Here I am 때는 난 여기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녹음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약간 그 저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숨이 네. 되게 명확하게 기승전결이 나타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이 좀 다 가사까지 봐주시면 그 스토리와 그 감정선이 느껴질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래도 좀 굉장히 감성적인 곡이다 보니까 네. 사실 멤버들의 그 보컬이 굉장히 중요한 곡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컬 하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녹음을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이스톤을 사용하고 싶어서 녹음을 했는데 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곡입니다. 맞아요. 약간 녹음할 때 기억이 성대로 녹음했던 게 아니라 감성으로 녹음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네.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듣는 분들이 너무 설레서 진짜 완전 상상을 하면서 감정으로만 노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목으로 스킬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감정으로만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 정말 듣는 분들이 느낀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 감정이 전달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것도 진짜 좋은 곡인데요. 네. 네, 스무디 곡도 너무 좋지만 의미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정말 그 부정 이제 보통 스무디를 하면 되게 청량하고 되게 달달한 그쵸? 이미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하려고 뮤비에도 그 스무디의 색깔은 검은색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아예 블렌더에 넣어서 갈아부어서 우리가 그냥 삼켜버리겠다 소화하겠다라는 저의 좀 야망이 느껴지는 포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마크 씨의 야망인가요? 우리 칠드림의 야망인가요? 저희 칠드림 플러스 제작 같이 다 해주시는 A&R과 모든 분들의 야망이죠. 네. That's right. 네. 왜냐면은 살면서 계속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듣고 싶지 않는 소리, 나쁜 소리, 편견,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스무디처럼 그냥 너를 갈아버리겠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 포스를 담은 멋있는 곡입니다. 저희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는 퍼포먼스도 굉장히 자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곡에 퍼포먼스를 얹었을 때 제일 자신 있을 것 같아서 스무디로 정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송캠프에서 처음 들으셨던 건가요? 사실 네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그 세션하는 방에서 다 같이 들었는데 고르는 과정도 사실 어려웠지만 제일 고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네. 후렴 구간이 되게 임팩트 있고 꽂히는 후렴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네. 저희가 좀 다 같이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격한 안무인데요. 네. 정말 저희가 하면서도 아 진짜 역대급으로 힘든 안무다 할 정도로 정말 격한 안무인데 오히려
후렴 때는 힘을 빼는 안무로 조금 그런 거가 차별화해서 조금 더 매력 있는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아, 후렴에 오히려 뭔가 더 여유 있는 맞습니다. 네. 느낌으로. 그리고 또 신기한 게 1, 2, 3절 후렴이 다 달라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1, 2, 3절이 다 다르고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간지난다 멋지다 멋지다. 외국인이어서 그 단어가 이제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간지난다입니다. 네네. 아까 저희가 이제 기자님들 앞에서 한 가지 포즈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포즈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스포였습니다. 아. 네. 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안무를 하는 건데 네. 네. 그겁니다. 보여드려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스포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떡하지? 제가 여기서 아예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 이번 타이틀곡 안무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씹어삼켜 바다까지 레레라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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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러 갈아 넣은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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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티 테이스트 리켜 스무디 와 고맙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아 뭔가 약간 더 오히려 힘을 뺐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는 각자의 그 스무디 재료를 모아서 한 번에 모아서 그걸 갈아 버리는 게 미션인 그런 뮤직비디오 스토리고요. 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재료를 수집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뭐랄까 되게 안 좋은 감정들과 그런 걸 이제 검은색 더티 스무디로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재료들도 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은색의 재료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싹 갈아서 마지막 장면을 미리 스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걸 되게 행복하게 마셔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직설적으로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모아서 갈아서 마셔버렸다. 네. 그걸 먹고 내가 더 강해지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신이네. 네. 그렇게 설명 반드시 여러분 다 듣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버전은 우리가 스무디를 모아서 갈아서 상대방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기준? 상대방의 그 표시 영역 그런 데 쏟는 그런 버전으로 들었었거든요.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앨범을 제작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네, 런쥔이가 아예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희가 늘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아픔이 있고 우리도 아픔을 느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우리도 꿈이 없었던 시절도 있고 근데 그런 공감대를 더 열려서 청춘들에게 줄 수 있는 앨범을 주자라는 저희의 마음이 이제 모여지게 됐고 그걸 중심으로 아예 앨범을 다 만들게 됐고 저도 이번 앨범이 너무 좋은 게 보통 이제 타이틀곡이 앨범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저희 앨범 컨셉이 확실한 만큼 스무디라는 타이틀곡이 있지만 아예 앨범을 대표해주는 이름이 따로 드림스케이프가 있다는 게 더 완성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면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했던 그 얘기는 저희 NCT 드림과 이제 팬분들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언제 뭔가 특별히 딱 변화를 했다기보다 계속 성장해 나왔던 과정 연장선이 지금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드림의 그런 밝은 모습도 있지만 사실
꿈이라는 그 자체에 여러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펼쳐서 하나하나씩 해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저희의 스토리나 얘기나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꿈에 대한 아픔 아니면 어려움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꿈에 대한 탈출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 사실 뒤에 더 많은 다음 앨범이 있는지 아니면 다음 곡이 되었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드림으로서 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꿈에 대해서 아픔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조금 더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변화의 시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시기에 하든 저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언제든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왜 이번에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신기하게도 저희가 사실 이런 계획과 아이디어를 작년부터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끼리라도. 그래서 되게 뭐 그때 당시에 ISTJ라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희끼리 좀 미리 제작 기간이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니까 미리 회사 저희 네오 프로덕션에게 얘기를 해서 내년 앨범 때는 좀 이런 아이디어로 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걸 작년부터 했었어가지고 이게 더 가능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더 올해 나온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컨셉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낯설고 어떤 분은 아쉬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너무나도 드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어떠한 장르나 컨셉에 정해두지 않고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팀이구나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라고 느껴주셨으면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진? 일단 연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기를 도전을 해봤을 때 정말 우리 드림이들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일단 런진이의 연기도 너무 훌륭했다고 해가지고 런진이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연기할 때는 그 생각이었었어요. 이 결과물로 봤을 때는 제 혼자서 뭐 연기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그 상황에서 제 감정을 표출했을 때는 수제 카메라와 이제 몇십 명의 스태프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건 그냥 한 번에 끝내야 제가 좀 덜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사실 이 스토리상 저 스스로에게 너무 공감이 되어서 감정을 대입을 해서 그냥 프로답게 그냥 한 번에 빡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저희도 굉장히 한 8년째 시작을 할 거다라는 야망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고 많은 팬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 야망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되게 이 연차에 비해 좀 비정상적으로 열정과 야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저희의 초심이었던 꿈과 힐링을 주는 거에서는 또 벗어나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좀 다른 해석과 다른 색으로 그 열정과 야망을 부정적인 거를에다가 갈아 버려서 그걸 우리가 소화해야겠다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색다르지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그런 그 포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포부라고 하기보다도
뭔가 저희가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에게, 리스너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팬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가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이제 저희가 드디어 그 이번 연도에 참 그 아마 저희 앵콜 콘서트까지 처음으로 끝이 났을 텐데, 아 이제 또 뭔가 실기름으로 하는 이 두 번째 월드 투어 콘서트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첫 번째 월드 투어 콘서트 때 정말 우리 되게 월드와이드한 우리 CJ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은 좋은 추억들과 많은 그런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두 번째 월드 투어 때부터는 아마도 저희 드리미들이 좀 더 성장한 그런 콘서트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는 정말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월드 투어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우리 CJ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 마지막 질문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감히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 저는 그런 콘서트의 생명이 거의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콘서트에서도 되게 그 기승전결과 전개되는 스토리가 거의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콘서트에도 그렇고 이번 앨범에도 그렇고 스토리가 확실하고요. 콘서트 제목부터 마이 드림 스킵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앙콘 공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열어드리고 싶고, 무대적으로도 되게 최대한 안 해보던 거를 보여드리자는 마인드로 되게 준비를 했고, 또한 그 제작 과정도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즈니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도 다 들어가 있는 콘서트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불러주신다면 어디든 열심히 달려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B식쇼 나가고 싶긴 하는데, 좋아요. 네, 정말 월드와이드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도 월드와이드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실 가사와 그런 아이디어 말고도 저희가 비주얼적으로도 좀 많은 의견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콘서트가 됐던 뮤비 작장이 됐던 좀 그런 비주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우리도 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정말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정말 빠짐없이 멤버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위해 저희 멤버들 정말 많은 단체에게 지금 미팅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청춘은 좀 꿈이랑 많이 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데뷔를 하는 게 꿈이었지만 사실 데뷔를 하고 나서도 꿈을 계속 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드림 이스케이프를 통해서 좀 꿈들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 또 이 드림 이스케이프를 통해서 나올 앨범들에 대한 그런 꿈들 같은 것도 좀 많이 꾸면서, 아 어떻게 보면 좀 저희한테도 지금이 가장 좀 청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청춘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열정이 가장 많을 때고,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팬분들이 저희 때문에 되게 많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다음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은 이 청춘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앨범에 조금 더 약간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이렇게 이 앨범을 위해 한번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NCT DREAM의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NCT!